신학교에서 메시아닉 관점에서 보는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전유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번에 포틀랜드에 있었던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회복에 관한 종말론 성회를 참석하고 난 뒤에 받은 은혜를 특별히 예수와의 절기에 관한 메시지를 한 1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일 첫 번째 강의로서 레위기 2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정해진 절기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이 화면을 보시면은 Restoration of the Kingdom Conference 2008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번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신구단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운동을 벌리는 특별한 성회였습니다. 이 성회에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회뿐만 아니라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적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종말론 성회가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우리 웹페이지에 올려놓은 이번 성회 참석법을 화면으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서 강림하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대사나리가 전세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단장에 관한 것을 기름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그날을 예비해야 된다 신부단장 결혼 전에 다가오는 무서운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찬양이 나옵니다. 이번에 종말론 성회에서 같이 나누었던 모든 이 성회의 사진 자료들을 지금 나누게 됩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주일반까지 샤이오인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메시아닉 주 크리스찬의 Restoration of the Kingdom Conference 2008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메시아 예수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회였고 시간마다 메시아닉 유대인 크리스찬 강사진의 말씀 회복, 토라 공부와 메시아닉 킹덤 회복에 관한 기쁜 영적 메시지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제가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다른 예수아의 특정한 종말의 시간표 이국적인 The Seven Festivals of 예수아에 대해서 12번에 걸쳐서 강의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은 메시아의 이국적인을 어떻게 믿고 다시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며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여기 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성회 장소였던 샬로인의 선전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닉 주들은 열두 지파의 깃발을 전부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성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열두 지파의 성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회의 주제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산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와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통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을 빛나리로다. 이들은 이 흩어졌던 유대지파들이 다 하나가 될 때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열심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이분은 몬테주다라는 이 메시아의 주 성경학자입니다. 토라 성경연구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절개에 관한 메시지와 또 종말론에 관한 메시지를 강의했던 에디 청미 메시아닉 유대인 성경학자입니다. 이렇게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메시아닉 킹덤 회복에 관한 성회에서는 옛날에 다윗의 찬양, 다윗의 축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벌어져서 예배 때마다 이 다윗의 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 여호수아도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다윗의 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성회를 이렇게 참 이분은 아이들 어린아이가 한 9명 났대요. 전 어린아이들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 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유대지파 특별히 유대지파의 성직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3성전을 재건할 때 성도들이 입고 갈 제복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승배 목사는 제3성전 연구의 제작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돌리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닉 주들이 좋아하는 이 다윗의 찬양을 그들과 함께 열심히 다윗의 춤으로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우리 여호수아는 토라에 관한 깊은 연구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3성전 연구에 직접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루든 프란 이분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성전 기물을 준비하고 의상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또 반세계라든 이런 그 성전 재건 때 필요 제 3성전 재건 때 필요했던 모든 성부를 준비하는 레위족 속 지도자고 이분은 특별히 제 3성전이 재건되면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적에 관제에 필요한 포도주를 만들게 하여 포도 농장을 시작해가지고 직접 와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 연구, 제3성전 재건을 위해서 거의 준비된 내용들을 제가 first hand으로 직접 준비하는 사람들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레위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습은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통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했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신부들이 너무너무 큰 대우를 받아요. 이 가마를 타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가는데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아가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 이것은 가마를 말해 왕만이 타는 이 아피리온 가마인데 이걸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땅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있었구나. 그래서 신부들이 이 가마를 타고 결혼식을 합니다. 얼마나 큰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추파라고 이렇게 캐롱피 같은 곳에서 결혼을 하는 그 전통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있게 될 일들을 지금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부들이 순금으로 예루살렘 벽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순금으로 된 금관을 쓰고 결혼식을 한답니다. 예, 삼성전 재건 때 입게 된 옷입니다. 메시아닉 댄스를 지금 열심히 추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 나팔을 많이 갈아가지고 수염이 뿔로 나팔을 부르는데 제가 지금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팔 소리 쇼파 울리는 그리고 여기는 신랑 신부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플라카드를 탁 써놓고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거는 제가 끄겠습니다. 준비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이번 성회의 배너입니다. 배너를 통해서 지금 유대 지파들이 전부 모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관한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정해진 절기라는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일 첫째로 절기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와의 오심과 타락한 인간과 땅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 절기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이해시키고 준비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특정한 시간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침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속에 숨겨진 메시아를 만나는 영적 훈련이 바로 이 절기를 공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절기에 대하여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깊은 영적 의미와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알지 못한 것이 지금 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메시아의 절기는 우리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래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메시아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자체가 메시아의
장래 있게 된 그림자이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대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만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주님께서 해받으신 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계획에 관한 본질과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 이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곱 가지 절기를 통해 계시하시고 예시하신 위대한 구속의 계획의 모든 총체가 되시고 본질이 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장본이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초림을 보게 됩니다. 일곱 절기 중에서 처음 네 가지 봄절기, 유월절은 그의 죽으심, 무교절은 그의 장사지내심, 초실절은 그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이렇게 해서 봄의 네 절기는 주로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의 가을 절기는 나팔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가을 절기의 제일 첫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왜냐하면 봄 절기는 다 성취가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을 절기는 나팔절이요. 메시아니 유대인들 이것이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일어나는 이 휴거의 사건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 후에 직접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고 또 치리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믿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 세 가지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절기를 공부해야 될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왜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가 다 유대인들만 위한 절기요? 유대인 이 풍토와 유대인 풍습을 따른 절기 같은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갈망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과 영적인 이 관계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알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예시비아에서 한 12명 정도 되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시아닉 주들이 가르치는 Why study the biblical festival? The festival will teach about the complete redemptive plan of God of Israel. 이스라엘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려면 이 절기를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Living the ways of the world, Egypt.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면 이 절기를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부단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To become the bride of Messiah. 이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메시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건 유월절 절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피를 뿌리죠. 문설주, 문방, 문인방과 문설주에 지금 피를 뿌리는 것은 이 신부를 준비하게 하려. 신부단장하게 하려. 그래서 이 문설주와 문인방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씻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그들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옛날 선조들은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손들도 날마다 애굽 세상을 탈출하며 약속의 땅 하늘을 향해 가야만 하는 이 사실을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친구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절기의 처음 본질과 집행자와 이것을 진두지휘하신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마지막 때 믿는 성도들도 똑같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배우는 목적은 그때 있지 않았던 마지막 때의 성도들과 언약을 더 굳게 하자. 이 언약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언약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고 있는 언약을 더 확실히 하려면 이 절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때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을 맺을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있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언약을 확실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울 이름을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 가장인 이 아버지가 애들들에게 분명히 이 절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고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에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임대로 들은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절기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뭐 인간의 모임, 인간의 축제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의 절기다. 또 이 절기는 특정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지정된 시간표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 오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메시아인 우리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기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표를 통하여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절기를 공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구속에 사여진 절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땅을 회복시켜 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례심과 장사 지내심과 메시아의 부활과 성령 강림과 죽은 자들과 산자의 부활과 휴거 메시아의 재원식과 메시아의 결혼식 7년 말년 메시아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메시아 시대를 난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공부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나간 절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게 바로 오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신 것을 믿고 이 절기를 열심히 가르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요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이번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모임도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못 가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는 신령으로 이와 같은 성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제 이 절기를 공부해야 할 성경적인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절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기 자체도 하나님의 성경으로 감동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절기는 메시아를 가르쳐준 장래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한 그림자를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관한 예언적인 모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속과 우리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그때마다 가졌던 축제였다 생각하죠.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이 절기를 통하여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절기는 도라적 지침서로서 우리들을 메시아께로 인도해주는 가정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봉암선생이라는 아버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정교사의 특별 신부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절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는 메시아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계획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은요, 점점 하나님의 하실 일이 비전으로 심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들이 생각나고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에 그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공부합니다. 절기는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특별히 절기는 그 말씀 속에서 모형을 직접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영적인 신념인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육신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배움으로 신령한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파하여 성인을 삼은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쉬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라 삶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오늘은 이 서론만 공부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절기 하나하나를 공부하겠는데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문맥상 전부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농사는 때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시간표도 그렇게 농사를 통하여 이 육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신령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절기의 두 번째 특징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적인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요소는 예수화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만물의 회복이 이 절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지금 미국이 상당히 힘들고 있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지금 거의 몰락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 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과거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쪽에는 이 미국이 부강을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땅을 가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갈라가지고 이 땅은 팔레스타인 주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지고 우리 서로 같이 살면서 평화를 누리자 하는 것 때문에 땅을 가르는 것을 하나님이 노하시고 집 뺏기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어놨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번 땅 뺏겨보고 너희들도 집 한번 뺏겨보라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 뺏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절기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구속의 계획과
나눔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가 이 절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공부하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180도로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집니다. 혁명적인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정말 주님을 진짜로 한번 확실하게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특별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절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구속과 회복의 블루프린트다. 블루프린트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건물이 쓰기 전에 건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이 건축자도 블루프린트를 다 그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블루프린트로 주는데, 이 절기를 통하여 천사진을 주었습니다. 천사진이 뭡니까?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입니다. 문설주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바르고 애국 세상과 세상 풍조에서 빠져나온 나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유언적 가르쳐줍니다. 유언적 속에 그만큼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애국에서 살았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사고방식의 어린 양으로부터 어떻게 예수와 안에서 영적으로 장사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숙한 백성, 이 성숙한 백성은 장막제에서 이룹니다. 장막제는 평강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예수와 함께 평강을 누리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 분량까지 가는 것이 장막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절기는요, 때뿐만 아니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장소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게 하여 따로 장소를 선별시키십니다. 그 장소가 택해진 절기 중에 특별히 성경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지켜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신명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향하여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또 16장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이름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오순절을 특별히 장소, 그래서 이 베리신 문도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다락방에 전부 모였더니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기다려라. 그게 뭡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기다리라, 절기를 지키라 했더니 특정한 장소에서 오순절을 지킬 적에 무슨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성령 운동을 하면서 이걸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가르쳐본 적이 없습니다. 또 초막절은 특정한 장소에서 지키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고추를 수장하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유대는 아직도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데, 이 초막절은 매년 10월달인가 이번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 오하이오가 어디 그 광야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장막절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고생하는 광야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는가 하는 사실을 직접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개인적인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장소는 뭐니 뭐니 해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전해주시기를 내가 내 이름은 예루살렘의 둘이라 하신 여호와의 전은 탄들을 쌓고 열왕기하 21장 4절 말씀 또 역대하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특정한 장소를 주님께서 정하여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지라. 이 세상에 가장 평화하고 가장 말썽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중동지역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기 사탄들이 예루살렘 역사하는 곳에 이스라엘 역사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탈환하고 파괴시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남자들은 1년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갈 때 빈속으로 가지 말라 절대 하나님 앞에 공수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남자들이 갈 적에 1년 내내 일해서 받은 소득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정에서 가장으로 절기를 가치는 제사장을 대표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나 이번에 성회의 주관자 어떤 메시아의 주요 기관이 Hear all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선교의 이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이번에 그 성회에 참석해서 받은 은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강단에서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이번에 성의 강사들이 기본이 1시간 20분입니다. 기본. 그런데 잡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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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자녀에게 부정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무엇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강단입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운동이 이 메시아는 주도를 통하여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버리는 것 같으니 그가 지니 몸에 구주시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정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 가정교육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배웠습니다. 하여튼 자녀들에게 그냥 앉아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자녀들은 내 아비와 어머니 가르치고 순종하라 이것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가지고 이 축복의 비결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1절에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내게 물을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이만큼
장소가 중요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총학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폼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지니라. 자기가 많이 벌었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벌었으면 그 형편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빈손으로 공수로 가지 말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면서 거기에 본질을 드려야만 됩니다. 이 예수와 메시아닉주들은요, 뭐 교회로 뭐 교회 헌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 물질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온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 그 강건한 말씀을 하께서 대대 전기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저가 헌터하는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도는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연면을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구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둘러싼 중요한 사건들이 성취되는 특정한 장소인 것을 우리는 철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와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에 시켜지는 그것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지내셨습니다. 또 예수와 우리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에서 부활하시고 특정한 장소에서 승천하시고 특정한 장소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길에 오실 때 어디 오십니까? 저 어디 한국이나 어디 워싱턴 DC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네 주님께서 올라가서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람산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을 스가랴서 14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상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절기는 때에 따라 지켜져야 되고 또 어떤 절기는 특정한 장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1년에 세 번 모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곱 절기를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니산월, 히브리 종교력으로 2월입니다. 이 1월달, 아빕, 니산 이 달에 세 가지의 절기가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것이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브리 종교력 3월달에 시반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달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될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세 가지 절기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교력 7월 테슈림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나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죄절,
세 번째가 장막절, 나팔절을 용태구와 나팔구, 이번에 성회에서 시간 시간마다 이제 점심 먹고 난 뒤에 성회가 시작될 때쯤 되면은 나팔부는 사람이 수양을 다 들고와가지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나팔을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대요. 저는 거기서 뭐 왜 휴거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주차 강림하시니 이 절기를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배우게 되면요, 아, 휴거 신분을 안정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절기가 이것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 용기푸월, 장막제는 수코, 피스트 오브 타베라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절기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 숫자는 완전 증거와 증인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증인을 세우려면 세 사람 이상은 되어요. 두 사람은 되지만 본인과 두 사람 증인 완전 증인이 되죠. 그러면 메시아의 절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취를 위한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일곱절기의 모든 역할이 메시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더 잘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 메시아의 절기, 예수와의 절기는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은 또 4절은 분명히 유대인의 절기가 아닌 여호와의 절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유대인과 성경을 믿는 이방인, 비유대인 모두를 위해서 이 절기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되 택하시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이렇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예수와의 절기인데 누가 호스트입니까? 이 절기를 주관하는 호스트가 그 호스트도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개, 다시 말하면 스트레인저,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가다가 잠시 뚫린 사람도 객도 이 절기에 포함시키라. 그래 우리는 감난 나무 가지에 지금 그라프트했습니다.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갭, 스트레인저라는 히브리 말로 갤을 하는데 유대인과 같이 합류한 성경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을 여기서 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절기의 호스트는 주님이시며 모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분들은 이 예수와께서 초청하신 절기에 다 하객이 됩니다. 초청된 게스트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절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에 절기라는 단어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첫째로 여호와의 절기, The Festival of Yeshua, The Feast of the Lord 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의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를 이라하니라. Speak un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say unto them concerning the feast of the Lord. 이 단어가 나옵니다. Feast of the Lord, which he shall proclaim to be holy convocation, even these are my feast. 내 feast. 이 King James는 내 feast. 내 절기다. 이 말이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예수아이시고 예수아는 야훼 하나님인 것을 저기를 통하여 강하게 강하게 증거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도할 적에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절개를 공부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곧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나온 절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절기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주들은 예수와 야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강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걸 외칠 적에 제 마음속에요, 정말 이 메시안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 것을 저는 이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할 수 없나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예수아가 야훼고 야훼 하나님이 예수하고,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만큼 이 절기를 통하여 깊은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이 관계를 날마다 성장시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면은 예수와 이스 마사야 야훼 하나님, 이 빌립보서가 이것이 강조되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그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와 메시아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래요. 이것이 절기를 통하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인용이 되죠.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 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대해서 말씀이 이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야훼 하나님으로 나오고 빌립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여기 예수가 나오죠,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그 장소에서 올라가셨으니까 그 장소에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볼지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안 맞는 길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스가랴서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지시되 이방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걸 보리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을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내려마실 적에 이렇게 감람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옮겨지는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공부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더 확실해지고 그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청사진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가 청사진을 봤죠. 그런데 짓고 난 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
하늘나라에서 생활하는 모든 청사진을 보려면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곧 예수와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Festival of Yahweh, 예수와 이끌어 야훼, 이것을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절기란 단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기, feast, festival의 히브리 말은 모에드입니다. 그런데 이 모에드는 스트롱의 콘코던스의 4150번째 낱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요,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요, 이 단어의 깊은 뜻을 본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이 절기, 이 모에드는 스트롱, 이 성구사절의 4150번인데 여기에 나온 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 군소리가 없고 찬소리가 없고 하나도 버릴 스테이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성경을 그것을 충성스럽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의 뜻을 보니까 약속이다, 엎어버리겠더라. 예, 여러분들 절기를 공부할 적에 하나님과 내가 약속할 자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만 할 적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도 일을 할 적에 네, 맨날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성소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절기 그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향하면서 뭐 약속하고 어포인먼트 하면 아 이게 절기다. 이렇게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생활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절기는 정해진 징조와 사시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정확히 창조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는 게 아니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하를 이루리라. 여기서 광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정해진 징조와 사시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기 징조와 사시, four season 이게 나오는데요. 이 해를 만드신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지구가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죠. 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징조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징조로 또 시즌으로 왜 보여주셨을까요? 해는 큰 광명이며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메시아 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메시아 왕국 시대가 아니지만 이제 낮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날이 곧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이 낮의 날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이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에 태양을 징조로 주셨는데 이 세상을 누가 비칩니까? 태양이 비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이 세상의 태양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절대로 지옥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어둠에 있지 않냐고 반드시 빛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광명으로 이스라엘며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성도가 다 달이 돼요. 이게 달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합니다. 낮에 밤 어두운 곳을 비춰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메시아 오시는 전부 어둠의 날입니다. 아직 낮에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은 광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메시아가 다스리고 밤은 달이 광명을 비춰주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달의 역할. 그것이 다른 이스라엘이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진은요 지금 유대인들 사이트 가운데 이 우리 음력 세우듯이 달의 모양에 따라 모든 절기가 결정됩니다.
히브리 종이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지금 다른 어제 제가 보니까 훌륭해서 지금 만월에서 37% 초상태 오늘 아마 38%다 그만큼 정확하게 컴퓨터로 이 달의 모습을 왜 이렇게 측정을 합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정한 일뿐만 아니라 징조 사실을 알려주고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들을 행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으로 저희 범관을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면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면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의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국에 되다 하셨도다. 시편 89편 3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궁창의 확실한 증인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언약을 맺은 여러분과 저도 궁창의 확실한 증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이 모에드 이 절기는 사이클 혹은 년 또 모임 약속된 시간 정한 시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10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서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시기적으로 볼 적에 늦은 비일 때고 늦은 비는 말씀을 해보겠다. 많은 사람 제자를 하고 지금 교회는요. 말씀을 돌아가야 돼요. 이 교회의 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증가하는 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증가하는 종들이 말씀 회복이 안 되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